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오늘은 계산기 리뷰를 들고 왔어요. 짠, 짠. 켜보도록 할게요. 자얼류, 노뿌리, 아지오입니다. 이거는 스쿨킬러. 그리고 이거는 노뿌리 일반. 일단 키감은, 자얼류는 엄청 부드러워요. 소음도 거의 없고 부드러운 키감이 있고요. 노뿌리는 반성맞죠? 그리고 아지오는 노뿌리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 그리고 쿨킬러, 쿨킬러는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좀 노프리와 자얼류의 중간 느낌인 것 같고요. 한번 이거는 뭐이 노프리는 똑같아요. 시간은 일단 자얼류는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보세요. 그냥 켜져 있고 한 조명이 꺼지죠? 그리고 이걸 누르면 누를 때마다 반짝거림 꺼지고 계속 켜져 있고 누를 때마다 켜지는 로프리는 아지오는 지금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켜지게 되어 있고요. 이걸 누르면 켜져 있고 숫자 키패드에만 돌돌 오는 거 보이세요? 계속 켜져 있는 이거는 한 줄 보이세요? 한 줄 이거는 계속 반짝거림 보이시죠?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누를 때마다 계속 켜져 있는 숫자 하나 한 줌 보이시죠? 쿨킬러는 이렇게 곱하기와 나누기를 누르면 기판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근데 쿨킬러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키감이 제가 좋아하는 키감은 아니에요. 저는 반성맞은 여아이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건가요? 예쁘기는 아지오가 제일 예쁘기는 해요. 이 키판 변경하는 기능도 많고 불빛이 또 뭐였지? 아, 계속 켜져 있고 누를 때마다 켜지고 누를 때 전체적으로 켜지고 여러분의 선택은 짜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